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둘러싼 호남 소외 논란이 광주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신규 사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정경원 기자입니다. 몇 가지 SOC 부분 갖고 말씀들도 있으시는데 실상의 내용은 꼭 그렇지는 않는데 내년도 SOC 예산에 대한 윤 시장의 발언은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년도 광주시 SOC 예산은 올해 3,015억 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1,395억 원. 삭감폭도 전체 SOC 예산의 3배에 달합니다. 더욱이 호남은 수도권이나 영남에 비해 출발점이 다른 만큼 일괄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OC 기반이 취약한 광주시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그만큼 중앙부처에 대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신규 사업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광주시가 요청한 내년도 신규 사업 73건 가운데 반영된 건 불과 43건. 올해 반영된 신규 사업보다도 건수가 4건이 줄었습니다. 대선 공약 28개 세부 사업 중 국정과제로 24개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과 세종시 등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집권 여당과의 예산 정책 협의에 마저 광주는 두 차례나 연기된 상황. SOC 예산에 대해서도 해명만 반복하는 상황에서 호남 홀대 논란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